잘했어. 역시 자네가 사람들 다룰 줄 알아. 이제 곧 경선이야. 승리 따놓은 당상이고 뭐 그 뒤로는 일사천리지 뭐. 이제 자넨 박광기만 조용히 처리하면 돼. 네. 늦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자네 그거 알고 있나? 날이 갈수록 날 많이 닮아가. 아.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진실이라고 떠들어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좋아하는 건 자극적인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하는 거죠. 믿고 있던 게 다 거짓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 전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대세일보라고 생각했거든요. 최일두랑 강혜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싸우고 부딪혀야 할 상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최일두가 왜 대세일보를 만들었겠나? 최일도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졌어.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네요. 자네도 무기 있네. 뭔데요? 제가 가진 게 대체 뭔데요? 자넨 좋은 사람이야. 시작이. 시시해. 예. 시시해요. 시시하다고요. 그 시시한 마음이 자네 무기야. 그 시시함 때문에 자네를 믿고 따르는 기자도 있고 전직 조폭도 있잖아. 대전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자네를 믿고 도와주잖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그 마음 잊었나? 네가 좋아하는 묵은지 맛있게 사갔길래 갖고 왔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이 되도록 때려? 얼른 밥 먹어. 밥 먹고 공부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하는 거야. 그래야 관시 안 받고 살아. 알아? 못나고 못 배우고 가진 거 없이 착하기만 하니까 이렇게 두들겨 맞아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는 거라고. 걱정 마.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래, 호경아. 그래, 고마워, 아우들. 고생들 많았네. 어디래요? 지방? 섬? 아니, 역시 등잔 밑이 어두웠어. 신두동 목적골목 여관천 부근에서 봤다는군. 다행이네요. 아직 살아있어서. 빨리 찾지. 성모 대령 302호. 예예, 김치게. 예, 알겠습니다. 예. 어디요? 거기가 자주 시키는 데요? 제 옆에다 갈게요. 야, 저기 한 호텔 가고 그릇 좀 자줘. 응? 아, 내가 가도 되는데. 야, 얼른 얼른. 아. 어머, 오빠 너무 잘생겼다. 왜 이래, 이 언니. 아, 정말 무섭다. 자, 자, 이 사람 본 적 있지? 응. 어디서? 어디서? 여기 앞에 모텔에서 봤어. 봤어? 모텔에서? 어느 모텔? 어, 어느 모텔? 어느 모텔? 빨리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궁금해. 궁금해 생각해봐. 저 앞에 모텔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뭡니까? 아,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계속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